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머리를 좀 약간 색다르게 하고서 왔는데요. 이제 제가 평소에는 좀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하이틴 룩을 좀 즐겨 입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 나이대에 맞는 옷을 한번 입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직장인 룩 코디를 해볼 건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되게 어릴 때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직장인 룩은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직장인 룩은 에일라라는 브랜드 제품들로 코디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에일라라는 브랜드는 2021년 FW 시즌에 새롭게 런칭된 브랜드입니다. 클래식한 오피스룩의 틀을 벗어나서 절제되고 파워풀한 여성의 이상향을 제시해주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제품들이 크게 유행이 뒤따르는 디자인이 아니고 거기에 높은 퀄리티의 소재와 디테일로 완성도 있게 만들어진 제품들이라 시간이 흘러도 오래오래 옷장에 보관하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직장인 룩에서부터 데일리룩, 결혼식 하객룩, 데이트룩까지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옷장에 하나쯤 있으면 든든할 것 같은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에일라 제품들 한번 소개도 해보고 이 제품들 가지고서 직장인 룩 코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제일 먼저 이 베이지 크롭탑부터 소개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름 그대로 베이직한 크롭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크롭탑에 비해서는 길이가 굉장히 여유있게 나와가지고 이제 배 보이는 거 싫다 이러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특히 직장인 룩에서는 사실 크롭탑은 조금 상상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그냥 약간 기본 티셔츠 같은 그런 느낌으로 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장이 딱 여기 바지 올라오는 이 부분 있죠. 여기서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바지에 이렇게 딱 그냥 안정감 있게 넣고서 속에서 또 불편하지 않은 그런 느낌. 그리고 거기다가 이 원단이 진짜 부드러워요. 뭔가 이렇게 스르륵 미끄러 지듯이 입혀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면 자체도 되게 도톰한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비침이 크게 없는 되게 진짜 깔끔하고 심플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베이지 크롭탑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소프트 터치 버뮤다 팬츠를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요. 이건 이제 골반에서부터 여기 무릎까지 이렇게 조금 긴 느낌으로 떨어지는 그런 팬츠입니다. 허리를 딱 잡아주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퍼지는 그런 라인이어가지고 약간 보이시한 느낌도 나고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일단 색감도 진짜 너무 예쁘고 실물로 봤을 때는 뭔가 라이트 그레이랑 민트가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색상인데 그게 진짜 너무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원단 자체도 이렇게 차르르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버뮤다 팬츠 입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해볼 제품은 이 스티치 버튼 스커트인데요. 여기 이제 베이지랑 핑크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핑크라고 골라봤어요.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 뭔가 약간 네온 느낌 나는 그런 핑크여가지고 딱 진짜 뭔가 형광등 켜진 것처럼 화사하게 이렇게 약간 밝혀주는 그런 색상입니다. 그리고 핏을 봤을 때 바디라인에 따라서 부드럽게 떨어지는 H라인 스커트인데 근데 이제 길이감이 뭔가 정강이 중간까지 좀 길게 떨어지는 그런 길이감이어가지고 뭔가 딱 입었을 때 굉장히 사람이 약간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 더불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 안쪽에 보면은 버튼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보폭에 이런 불편함 같은 거 전혀 없이 편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분에 이렇게 스티치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생각보다 되게 견고해 보이고 탄탄해 보이는 그런 H라인 스커트입니다. 자, 다음은 린넨 부츠컷 팬츠 한번 입어봤는데요. 요건 이제 오트밀 색상이랑 스카이블루 색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서 스카이블루로 골라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하이라이트 디자인이어가지고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고 허리도 좀 약간 날씬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장감도 실제로 봤을 때 좀 약간 길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약간 구두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 되게 이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발끝만 살짝 보여가지고 다리가 길어 보이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너무 길다 싶으시면은 2cm에서 3cm 정도는 수선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텍스처를 보면은 이 린넨 소재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색감이랑도 진짜 조화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린넨 소재가 사실 다른 원단에 비해서는 좀 구김이 잘 가는 재질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를 때 이거를 다리미로 다려주면은 이 원단이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다려주지 마시고 구김 간 부분에 분무기로 이렇게 칙칙 물로 뿌려주셔서 이렇게 조금 냅두면은 이 구김이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그래서 이제 외출하기 전에 뭐 1시간 30분 정도 전에 이제 이렇게 분무기로 칙칙 뿌려놓으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주름이 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관리하기도 어렵지 않은 그런 린넨 팬츠 한번 입어봤습니다. 짠! 자, 그리고 방금 소개했던 린넨 팬츠랑 셋업 제품인 내추럴 린넨 자켓입니다. 이것도 색상 두 가지 색상이 있고요. 좀 길게 힙까지 덮어주는 그런 여유 있는 기장입니다. 그리고 카라 자체도 심지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탄탄하고 견고하게 이렇게 탁 각이 잡혀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깨에 또 패드가 잡혀있어가지고 어깨도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는 굉장히 이렇게 무너짐 없이 뭔가 이렇게 진짜 견고한 느낌의 그런 수트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진짜. 그래서 이제 오픈하고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안쪽에 단추가 있거든요. 잠궜을 때는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에 같이 있는 이 벨트까지 해보면 이렇게 또 벨트로 가볍게 묶어줘서 이렇게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뭔가 옷만으로도 되게 프로페셔널한 그런 느낌에 이렇게 장착된 느낌. 자, 다음 제품은 핀톡 랩슬랙스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레이, 블랙, 그리고 요 블루까지 세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시원한 느낌으로 입고 싶어가지고 요 블루 색상을 선택해봤는데요. 아주 시원시원한 색상이어가지고 여름에 입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색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원단이 되게 찰랑찰랑한 터치감에다가 루즈하게 떨어지는 그런 실루엣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주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래서 되게 완성도 있다는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허리 부분도 봤을 때 이렇게 여시면은 이렇게 이중으로 안쪽에 또 단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 부분을 한 번 더 탄탄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팬츠도 기장감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구두랑 같이 매치했을 때 뭔가 약간 와이드한 그런 핏이 나면서 되게 세련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제품은 코튼 크롭 셔츠입니다. 탄탄한 코튼 100%의 고밀도 원단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셔츠인데요. 이것도 이제 여유있게 떨어지는 그런 크롭 기장입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거는 이제 뭐 이제 바지 속으로 넣어서 입던가 아니면 꺼내서 입던가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 자체의 마감 라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그대로 꺼내서 입어도 되게 매력적으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셨을 때 어깨 부분 이제 각을 잡아주는 어깨 패드가 또 내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탈부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좀 어깨 커버를 굳이 안 해줘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패드를 떼서 입으셔도 되고 나는 좀 아까 어깨를 보강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패드를 부착하고 착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패드 한번 떼가지고도 한번 입어볼게요. 자, 이렇게 어깨 패드를 떼봤는데요. 저한테는 이게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입어봤고요. 그 다음에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소매 기장이 되게 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팔도 길쭉, 다리도 길쭉,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되게 시원시원한 그런 핏으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에일라 제품들로 직장인으로 코디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에일라 제품들을 입어보면서 든 생각이 뭔가 우리가 항상 동경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어떤 어른이 되어 있겠지? 막 프로페셔널하고 강단 있는 근데 또 패셔너블한 그런 직장인 여자 어른?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순간 그런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초가을 직장인으로 코디 한번 해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